안녕하세요. 한동훈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은 소엽, 즉 차조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깻잎과 비슷하게 생긴 식물들이 많습니다. 모양이 비슷해서인지 맛도 세고 향도 강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엽입니다. 오늘은 소엽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엽은 꿀풀목, 꿀풀과 들깨속으로 들깨의 변종입니다. 들깨속에는 들깨와 소엽이 있습니다. 소엽 자체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소엽이라고 하면 자주색 깻잎인 자소엽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차조기 혹은 차즈기로 부릅니다. 보통 자소라고도 합니다. 시중에서 개소엽이라고 부르는 종입니다. 반면에 잎에 불규칙한 주름이 잡힌 주름소엽이 있습니다. 참소엽이라고 해서 쌈채소로도 먹습니다. 참소엽은 잎이 크고 테두리가 불규칙하게 삐죽거립니다. 사실 참소엽이 원래 소엽이겠지만 개소엽이 더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자소엽과 주름소엽은 모두 약용이 가능한데요. 본청과목에는 소는 자소다, 어디에나 있으며 앞과 뒤 모두 자색인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청소엽도 있습니다. 청소엽은 잎의 앞면은 청색이지만 뒷면은 자주색을 띱니다. 잎 모양은 자소엽을 닮았으면서 뒷면만 자색입니다. 앞뒤가 모두 청색인 종도 청소엽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일본 깻잎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시소라고 합니다. 잎은 주름이 없으면서 테두리가 불규칙적으로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소엽이란 이름의 의미는 본초과목에 소의 성질이 퍼져서 기를 운행시키고 혀를 조화롭게 하므로 소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자에는 소생하다 혹은 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엽은 몸을 소생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약초 잎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엽은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습니다. 소엽은 기병과 표병 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엽은 기운과 관련된 병과 감기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엽은 기를 내리고 뭉친 기운을 풀어줍니다. 본초강목에는 기를 내리고 온갖 냉기를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명치의 창만을 치료하고 광란을 먹게 한다. 그리고 가슴에 담기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소엽은 명치와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줍니다. 체기를 없애는 효능도 좋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상기될 때는 귤 껍질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소엽은 감기에 땀을 내게 합니다. 본초강목에는 피부를 풀어 땀을 내게 하며 풍안을 흩어내고 담을 삭혀 폐를 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엽은 으슬거리는 감기 증상에도 좋고 열이 나려고 할 때 먹으면 땀이 나면서 해열이 됩니다. 소엽은 각기병에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각기를 치료한다. 소엽 잎을 달인 물을 차 마시듯 마신다. 또한 소엽씨 두냥을 갈아서 즙을 내어 맵쌀, 파, 간장, 천초, 생강을 넣어 죽을 쑤어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각기병 증상에 소엽과 소엽씨인 소자를 모두 함께 사용해도 좋습니다. 각기병은 비타민 B인 티아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하지 관절 질환으로 소엽과 소자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소엽에는 칼슘과 비타민 B1 함유량이 다른 채소와 비교해서 월등합니다. 소엽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소엽은 식중독에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광란으로 인한 근육 경련을 막게 하고 위를 열어 음식이 내려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깻잎이 식중독을 예방한다고 알고 있는데 소엽도 깻잎과 같은 과로 비슷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김밥이나 국에 소엽을 넣으면 향도 좋고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소엽은 어류독, 특히 개독을 풀어줍니다. 본초강목에는 물고기나 게의 독을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는 잎은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온갖 생선이나 고기와 함께 국을 끓여 먹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소엽 대신 씨앗인 소자를 삶아낸 물을 마셔도 좋습니다. 과거에는 생선이나 게를 먹고 나타난 소화불량, 식체, 복통, 두드러기 등에 소엽이나 소엽씨를 달여서 먹었습니다. 소엽에 씨인 소자도 약으로 다용됩니다. 소자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습니다. 효능은 소엽과 비슷한데 약성이 더 강합니다. 본초과목에는 소자는 잎과 효능이 같다. 풍을 발산시키는 데는 잎을 쓰는 게 알맞고
상부와 하부를 맑게 해서 소통시키는 데는 씨를 쓰는 게 알맞다고 했습니다. 소자는 상기 증상과 딸꾹질에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기를 내리고 상기와 해역에 좋다고 했습니다. 딸꾹질을 할 때는 소자에 물을 넣고 갈아 걸레낸 집에 맵쌀을 넣고 죽을 쏘 먹는다고 했습니다. 해역은 딸꾹질을 의미합니다. 이때도 귤 껍질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소자는 허리 아래의 냉기를 없앱니다. 본초 강목에는 한기를 제거하고 속을 따뜻하게 한다. 냉기 및 허리와 다리의 습과 풍으로 뭉친 기운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풍한 습으로 인한 팔다리의 저림, 근골이 아픈 것, 각기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소자는 일반적인 관절 질환이나 근육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자는 맵기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기침을 먹게 하며 심폐를 적셔주고 담기를 삭힌다고 했습니다. 맵기란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으로 삼켜도 삼켜지지 않고 뱉어도 뱉어지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염증 소견이 있을 수도 있고 가래가 달라붙어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이물감인 경우도 많습니다. 맵기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 중에 소자 강기탕이 있는데 여기에 소자가 군약으로 들어갑니다. 소엽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약용식물입니다. 소엽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트리테르펜 계열의 화합물은 위장 기능 활성, 치매 예방 및 기억력 강화, 항알레르기, 항염증, 발한 해열, 체지방 개선, 어류에 대한 소화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엽에 포함된 페닐알데하이드라는 향기물질은 항우울작용을 나타냅니다. 이 성분은 꿀풀가에 속한 식물인 깻잎, 방아잎, 로즈마리 등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다만 소엽은 음어나 혈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초 정화에는 소엽은 순전히 양적인 풀이므로 병이 음어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에는 투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마름 등의 건조증, 갑자기 허열이 뜨는 증상, 갱년기 증상 등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무시되었다면 알고 난 이상 결코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깻잎이 음식이라면 소엽은 약이었습니다. 앞으로 소엽을 잘 활용해 봅시다. 깻잎에서 미처 얻지 못했던 효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소엽도 약 같은 음식으로 즐겨볼 만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아의 식이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